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의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난 밤새 잠자리를 지켜주셨다가 또 건강하게 일어나 하루를 살 수 있는 새날을 주셨습니다. 이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고 우리 성도들의 삶은 축복과 평강이 넘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 말미에 심판과 징계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하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레미야서는 29장까지는, 그러니까 어제 보셨던 29장까지는 남유다 심판을 경고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택해서 읽은 30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33장까지는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장부터 33장까지의 말씀을 위로의 책, 영어로 The Book of Consolation이라고 해서 위로의 책이라는 별도의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심판, 징계 이런 내용의 말씀을 주시다가 여기에서 왜 갑자기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있을까요? 그냥 한 템포 쉬어가려고 주시는 말씀일까요? 지루하기 때문에 조금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려고 하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그렇지는 않겠죠. 여기에서 위로의 말씀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어쩔 수 없이 임하겠지만 그 하나님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현재의 고난을 인내로 극복하게 하기 위한 무엇이랄까? 울타리를 쳐주신다고 할까요? 아니면 장막을 쳐서 보호하신다고 할까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 현재의 고난을 인내로 극복하게 하시려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해 하셔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11절까지 읽었는데 이 말씀을 두 단락으로 잠깐 쪼개보면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30장부터 33장까지가 이제 위로의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1절부터 3절이 바로 30장부터 33장까지 이어지는 네 장의 성경을 압축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남북 이스라엘의 포로된 자들이 결국에는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인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이방 민족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는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9절 말씀을 다시 읽을 텐데 성경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미 이 당시에 백성들이 볼 때는 다윗 왕은 벌써 지나갔단 말이에요. 한 5,600년 전에 다윗 왕의 시대는 지나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9절 말씀에서 다윗 왕을 섬기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렇다면 우리가 금방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것은 육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상황의 이야기가 아니라 매우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는 분들은 쉽게 짐작해 낼 수 있으실 겁니다. 다윗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러분 다윗의 후손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른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의 왕정 시대는 여기 시드기야 왕의 시대에서 끝이 납니다.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를 읽어보면 거기에서 왕정이 끝이 나요. 그렇다면 다윗 왕으로 상징되는 그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실 수 있겠죠? 어떤 뜻이겠습니까? 다윗은 바로 오실 메시아.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구원자, 해방자 되시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신약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씀이겠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길 다윗이 이제 오시게 되면 즉 신약의 우리의 개념으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그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뭐냐면 죄의 멍에가 꺾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아니하느리라.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린다. 그러나 여러분 이 죄의 멍에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목에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또 역사 속에서 보면 죄인 된 우리들의 목에도 죄의 멍에가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렇게 죄의 멍에가 꺾인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는 멸망을 당할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더 보세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의 원수는 멸망을 시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멸망시키는 그 혼돈의 와중에도 하나님의 백성만큼은 지키시겠다, 보호하시겠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성경 속에서는 이방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 영적 전쟁에 있어서는 사탄을 말하는 것이겠죠. 우리를 죄악으로 자꾸 올가매고 가두고 또 우리로 주저앉히는 이 사탄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 되면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종말의 때에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만큼은 지키신다 하는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아까 제가 9절 말씀을 한번 따로 읽어드렸었죠. 그날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윗 왕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지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실 것임을 공표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역사의 위로를 놓고 펼쳐보면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 지금 남왕국 유다는 이제 완전히 멸망을 당하기 직전이거든요.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면 무슨 희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라의 역사가 이제 중단이 될 그런 현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윗 왕으로 상징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고 있는 위기의식처럼 그렇게 중단되지 않아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먼 미래까지 내다보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나라가 망하는 징계를 받을지라도 그 징계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시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연단을 통해서 더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혼돈의 역사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물론 뭐 교육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사랑도 하고 다 해야 할 일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백성, 그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왕으로 섬기시고 그분의 통치 아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혼돈의 와중에도 이스라엘 민족, 남왕국 유다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을 왕으로 믿고 섬기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동일하게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언약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얼마나 절망적인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까? 곳곳에서 정말 전염병의 소식이 그치지 않고요. 경제가 자꾸 떨어지는 소리가 그치지 않고요. 미래에 대해서 정말 불안감이 우리를 엄습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고 왕으로 섬기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위로를 주셨던
주님의 말씀을 믿고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지만 힘내시고 용기 내시고 담력을 얻으셔서 잘 극복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비들이 다 지난 다음에 우리가 살면서 아 그때 그 위기의 때에 주님이 나를 어떻게 지키셨는지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그 시대 우리나라를 어떻게 지키셨는지 아름답게 추억하고 회상하며 기쁘게 되돌아볼 수 있는 축복의 계기로 이 시대를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려운 중이지만 지키시고 감싸고 보호해 주시기를 그리고 위로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기를 눈앞에 두고 공포에 절어 있지만 그래도 저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 저희들도 지금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염병의 소식, 사망의 소식, 불안한 소식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피폐해져가는 소식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듣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백성이오며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을 내밀어 붙잡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하는 제목을 들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미래가 암담하여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펼쳐서 인도하시는 축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들으신 하나님의 말씀,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날 우리가 이 고난의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자비를 아주 깊이 체험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십시다. 또 두 번째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자립대상 교회들, 즉 미자립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들이 갖고 있는 소망으로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소망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같이 기도하십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